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을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자,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돈을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걸 뻔히 아는 분이야. 나 죽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돈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아주 환장하고시오. 참 이상하잖아요. 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그 돈을 다 안 나눠줘. 죽고 간다니까. 왜? 왜 그럴까요? 죽는 거에 대한 확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사는 부분에 보험을 더 크게 드는 거죠. 뭐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생들 당연한 어떤 현상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천착하지 말고, 이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에 별로 집착하지 마라. 어떤 거냐? 생사가 여야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같은 부분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윤회예요. 오늘과 내일 같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내일을 준비 잘한 사람은 내일이 윤택하지만, 오늘을 대강 살아놓고 내일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볼 땐 너무나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생을 위한 삶을 뭐고 다음 생을 위한 삶을 뭘 거냐? 부처님께서 가르친 다음 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알아먹을 수 있는 수승한 제자들이에요. 아무나 이 법을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오직 여래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상과 체와 성품과 무엇을 염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닦으며 무엇을 염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염하며 무슨 법으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골짜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 비탈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막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언덕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저 산꼭대기 있잖아요. 다 보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직립을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저 개미나 저 곤충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눈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조금 가면은 그 냇물인지 강물인지 뭐 다 보이잖아요. 어?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는 네가 건널 수 없는 폭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개미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열심히 가야 안 가요?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보이는 그분이 가르침을 믿어야 돼. 이제 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지, 왜 설법을 들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은지를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깨달은 분이어서 다 우리를 알 수 있는데, 단지 한 가지만 믿으면 된다. 어떤 거? 일상일미니 의심하지 마라.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가고, 그 가르침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뭐든지 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중생이 머무리는 각가지 경계는 오직 여래만이 여실히 보아 밝게 알아서 걸림이 없느니라. 저 초목과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질을 알지 못하지만 여래는 이를 아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독초인지 약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초는 지가 독초이면서도 독초라는 사실을 몰라.
오늘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인데도 저는 어떤 놈이래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아니, 진짜 나쁜 놈인데, 진짜 남들은 다 나쁜 놈인데, 지는 어떤 놈이래요? 좋은 놈이래. 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응? 남들이 보면 전부 다 저건 완전히 하는 것마다 엎짓는 일을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이 안 하는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준점을 만들었잖아. 뭘로? 계율로, 공덕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법회를 모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듯 아니야. 이게 기준점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재미로 들으러 오지 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행동을 점검해보는 부분이 삶을 실행하라. 이게 법회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 법회 가봐야 뭐 성의금만 내라라지 뭐.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다 완벽한 줄 알아.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이 합리화를 너무 많이 시키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해.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야, 너를 점검해라. 너를 찾아라. 근데 우리는 나를 극복하려는 쪽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다 너만 문제가 있대요. 너한테 문제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 문제를 찾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잔소리해서 바꿔보셨어요? 바꿔지던가요? 그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내가 바뀌었나요?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면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의 성품을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내 아이들의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이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술 안 먹는, 술 먹는 남편을 술 안 먹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술 안 먹게 해달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했는데 술 안 먹던가요? 점점 더 해. 그런데 그 술 먹는 남편을 술 안 먹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세상 사는 방법을 구하다 보니 아, 술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안 먹을 뿐이 아니니까 몰래 먹으면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내가 이건 알아. 몰래 먹으면 더 많이 먹어. 알게 먹으면 차라리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왕 먹을 바에는 밖에 가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으라고. 양을 정해놓고 안주도 따뜻하게 해서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헷갈리지 말고 이 집을 단골집으로 하자고 정해놓고 먹여주면 그 영감이 술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덜 먹는다니까. 요즘은 술 먹어서 속상한 분 별로 없어.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상한 일이 하도 많아서 그래.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사회적 현상이 그래요. 옛날에는 속상하니까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술 먹고, 그리고 먹고 와가지고는 살림 깨고 애 두들겨 패고 그런 경우가 일상이었었잖아요. 많았어. 우리 동네도 그랬다니까. 나 그럴 때 우리 동네도 그런 게 꽤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술을 못 드셨어. 왜? 술만 드시면 속이 아프셔가지고. 그 술을 못 드신 거지 안 드신 건 아니야. 그리고 술을 못 드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럴 일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가셨으니까, 어렸을 때 절에 갔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을 보면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현실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세상이 안 됐을 때 이웃에게 의지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잔소리를 바꿀 수 없다. 상대방을 내 입으로 바꾸거나 내가 수정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도록 차라리 감동을 주는 게 낫다. 이와 같이 한 모습, 한 맛의 법,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 궁극의 열반인 항상 고유한 상과 마침내 공으로 돌아감을 부처님은 이를 다 알지만 중생의 소망을 살펴 그에 응하여 보호하나니 이런 깔달으로 일체 종지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의 궁극적 목표는 일상일미야. 그 일상일미 모습을 아까 설명했던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요, 마침내 공으로 들어가. 그것이 부처님이 궁극적 가르침의 목표이지만 중생이 소망하는 바가 각각 달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세상 삶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육에 살고 있는 역할이 나는 부자 역할, 나는 가난한 역할, 너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역할, 올드 스님은 키가 적은 역할. 요 역할로 사는 부분은 같아. 여기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게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무대에 올랐다가 역할 끝나면 가잖아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무대 역할만 있는 모습만 보여. 무대 역할만. 그래서 그 역할을 바꿔달라고 바꾸고 싶어. 그 역할을 바꾸고 싶어서 온갖 연구와 노력을 다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따라서 소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해탈상과 이상과 멸상을 가르칠 수가 없어. 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부분을 쓴 게 뭐냐면 방편이에요. 따라서 방편. 그게 방편.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원이에요. 그게 비유컨대 전번에 얘기했던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불이 타서 곧 내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구제해내려고 하니 나오지 않으니까 장난감에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슴이 끄는 소리에 양이 끄는 소리에 소가 끄는 소리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놀아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그래서 그건 방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불타는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대력배구가라고 하는 큰 소가 끄는 수레를 줘서 그 끄는 수레는 넘나지도 없고 유익하며 고요하며 쾌적하며 모든 부분을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수레를 줬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일상일미의 가르침.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체중지를 그때 설하지 않은 것은 중생이 저 초목의 크기가 다르고 받아먹으려 하는 의지가 다르고 목표하는 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체중지를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석과 너희는 매우 희유하게도 열애가 근기 따라 설법함을 알아서 능히 믿고 받아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가섭존자와 부처님이 가르침을 알아먹는 제자들만큼은 그 부분이 뭔 뜻인지 알아가지고 근기 따라 설법판을 능히 알고 아 부처님 말씀이 옳다 맞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은 법화경이 좋긴 좋다는데 그냥 법화경 읽으면 소원이 잘 이루어지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이게 부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내 빠지지 않고 공부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같은 듯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깔 사탕을 원해서 앉아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원해서 앉아있는 거지만 난 금덩어리가 뭐가 다 필요 없다. 눈 감으면 모든 이치를 다 할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딱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럼 부처님 제자도 천칭만칭 구만칭이잖아요. 등산만자도 있고 부처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데고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섭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수승한 제자. 가섭 존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가섭 존재는 부처님의 전법 제자잖아요. 삼처전심의 주인공. 삼처전심. 우리가 이번에 인도 성주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삼처전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 곳에서 부처님이 전법을 하셨다. 한 부분은 염화시 중에 꽃을 들었다. 한 부분은 반분자, 가섭존자가 멀리 두타행을 떠났다가 늦게 들어오고 난 후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부처님께서 가섭을 불러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줬다. 세 번째는 곽실상불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가섭존자는 부처님 열반에 드신 사항을 모르고 먼 곳에 두타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부처님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어떤 상인으로부터 듣고 헐레벌떡 쫓아오니 이미 부처님은 염을 해서 화장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관을 돌면서 부처님을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 돌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관 속에 있었던 발이 두 다리가 나와서 부처님 그 가섭에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행하신 무원의 설법, 이것을 그래서 삼처전심.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를 여기에 세운 이유는 바로 내 뜻을 알아먹을 수 있는 수승한 제자들이에요. 아무나 이 법을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 내가 이런 법을, 내가 이런 인연을 필요한 거예요. 목에 힘을 주지 말고 차라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 천만 다행이다. 근데 어떻게 법화경을 빠지겠어? 빠진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지. 그러니까 남과 함께 갈 때는 그냥 손만 얹어 입고도 놓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가기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의 차별과 미혹을 깨뜨리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려 중생의 의욕 따라 각가지 법을 설하시나니 여래는 존귀하고 지혜가 심원하여 일승법에 대하여 오래도록 침묵으로 기다려 가벼이 설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노라. 지혜 있는 이들 들으면 믿고 해들 것이나 무지한 자는 의심하여 불도를 길이 잃게 되기 때문이니라. 가사비어 그러므로 힘따라 법을 설하여 각가지 인연으로 정견을 얻게 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너무 큰 걸 주면 잘못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적은 걸 얻으러 왔어. 근데 너무 큰 걸 주면 내 거 아니라고 논리나 접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생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는데 중생의 욕구는 말하지 않고 어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을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자,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돈을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걸 뻔히 아는 분이야. 나 죽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돈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아주 환장하고시오. 참 이상하잖아요. 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그 돈을 다 안 나눠줘. 죽고 간다니까. 왜? 왜 그럴까요? 죽는 거에 대한 확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사는 부분에 보험을 더 크게 드는 거죠. 뭐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생들 당연한 어떤 현상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천착하지 말고 이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에 별로 집착하지 마라. 어떤 거냐? 생사가 여야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같은 부분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윤회예요. 오늘과 내일 같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내일을 준비 잘한 사람은 내일이 윤택하지만 오늘을 대강 살아놓고 내일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볼 땐 너무나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생을 위한 삶을 뭐고 다음 생을 위한 삶을 뭘 거냐? 부처님께서 가르친 다음 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업이라는 거예요. 업.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내가 물질 내지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조건이 없이 베품은 다음 생에도 찾아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움켜쥐고 있는 부분은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자식을 위한 부분으로만 끌어안고 있어봐야 그게 자식과 나의 관계일 뿐인데 보다 큰 부분인 흐름에 씨앗을 품으면 그것은 다양한 부분이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적은 부분이 협의적 부분으로 그 인연을 맺지 말고 보다 광폭의 넓은 부분의 의미로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꽤 지혜로운 부분일 수 있다. 가사비여 알지어다. 비유컨대 큰 구름이 일어나 온 세상 덮음과 같으니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우레 소리는 멀리 진동하여 중생을 미리 기쁘게 하고 햇빛이 가려져서 지상이 서늘해지면 뭉게구름이 드리워져 손에 잡히듯 할 때 비가 한 가지로 사방에서 함께 내려 한량없이 흘러서 온통 땅을 적시면 산천이나 험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초목과 약초와 큰 나무 작은 나무와 백곡의 싹과 이삭 감자와 포도가 비에 젖어 흡속하지 아니함이었고 메마른 땅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나온 한맛이 물에 초목과 숲이 분수에 따라 적절해서 윤택해지느니라. 상중하의 모든 나무가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생장하여 뿌리 줄기 가지 잎새 꽃과 열매와 그 빛깔이 한 번 비 내리어 모든 광택을 얻어 그 채상과 성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적셔지는 바와 같대 각각 달리 무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십여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십여시. 십여시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과, 여시보, 여시봄말구경동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십여시에 대해서 설명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은 모두가 열 가지의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열 가지 조건으로.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여시상이야. 여시상. 자,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있죠. 이걸 여시상이라고 그래요. 어?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성품과 짐승의 성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람으로 생겨서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상, 성.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성품. 그 다음에 여시체. 사람은 이렇게 체력, 체구가 이런 골격이 있어요. 물론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소의 체가 있고 사람의 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소는 네 발로 걷게 돼 있는 그 체구를 갖고 있고 사람은 직립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체력을 갖고 있, 어떤 체력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여시체야. 그다음에 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각각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소는 기려받는 힘을 갖고 있지만 직립을 하고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상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체력과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소를 콧두레를 뚫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와 같은 체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그와 같은 작, 여지작, 그와 같은 작용이 가능해. 소는 덩치는 커서 힘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용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용을 못 가졌으니까 사람한테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야? 이게 여시작이에요. 그와 같은 작. 그와 같은 인. 그와 같은 인이라는 자체는 이런 부분이 나를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 그와 같은 연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놈이지 나쁜 놈인지 쓸놈인지 안 쓸놈인지. 그래서 어느 때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 편도 만들고 네 편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왕도 되고 쫄도 되고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연을 만들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이는 나요, 연은 보여지는 상대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와 같은 과. 그와 같은 과.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결과를 갖는 거예요.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뭐가 왔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인연.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과가 만들어지고 보가 만들어지고 그게 여시과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그와 같은 업보가 오잖아요. 업보. 그와 같은 보. 내가 좋은 사람을 도와줬더니 나한테 좋은 부분이 결과로 은혜를 갚더라.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내 돈을 다 빼갔더라. 그래서 내가 아파야 안 아파야? 그 보야. 그런 부분으로 구경, 본말 구경동이라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돌고 도는 부분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십여시, 그러한 부분의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동.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여시예요. 십여시. 그래서 그 체성과 그 성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딱 나오잖아요. 그 체성과 그 성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적셔지는 바가 같대. 각각 커지는 부분은 달라. 소가 받은 법문과 사람이 받은 법문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소가 먹은 물과 독사가 마신 물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소가 먹었을 때는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가 먹었을 때는 뭐가 돼요? 독을 만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똑같은 법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세상은 따라하세요. 셀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거냐. 변화시킬 거냐. 의지, 노력. 똑같이 입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결과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응? 이 12여 시를 어떻게 갖출 거냐. 오늘 너무 많이 했나? 오늘 헷갈렸어요? 질문 있는 분? 질문할 게 없어요? 아,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너무 법문을 잘했거나 아니면 너무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난 몰라 어쨌든 에? 아, 그럼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이유가. 역시. 내일 법평가 아시죠? 내일은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니까 많이 오셔서 법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